네. 높은 서울 집값에 주변으로 밀려나는 대다수가 젊은 층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죠. 제대로 된 대책은 있을까요?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정부의 묘안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통계청 발표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출산율이 0.68명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또 저거 위에서는 오히려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습니까? 예,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72년까지의 장래 인구 추계 결과가 이전 전망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나와서 많은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0.68명까지 내년도 그 최저치를 찍을 거다라는 통계청 예측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전망을 한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올해를 그 최저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반등을 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로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때 그 미뤄왔던 결혼과 출산들이 다소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결혼이 이전보다 좀 상승한 그리고 반드시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전에 미뤄진 출산 그리고 결혼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다소 이제 높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반등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의 추세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그게 쭉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아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280조 원을 붓고도 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질문이었을 텐데 여기에 저출산 예산에 부동산 등 여러 예산이 좀 섞였기 때문이다라는 해명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만 이유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결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을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집값. 앞서 이제 소개됐던 것처럼 집값이라든지 수도권 집중 뭐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학벌주의로 인한 이런 사교육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경직적이고 이런 이제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그리고 집값 안정화 같은 이런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산이 그것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이런 그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3억 6,500만 원 든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뭐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나 또 의대 프리미엄 이런 게 문제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학벌 우리 사회 이제 학벌 중심주의 그리고 입시 경쟁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경로만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성공이라든지 이런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의대라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의대 열풍이 많은 부모들에게 과연 내가 아이 낳고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직접적으로 어떤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은 아이 키우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런 이제 그 낮춰주기 위할 때 낮추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최우선은 공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돌봄하고 교육하는 데 비용을 적게 들이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늘봄학교가 정착이 된다면 아이 키우고 교육하는 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저출산 앞에서는 좀 면목이 없는 사람인데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뭐 일과 육아를 다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 중에 일부 이제 대기업이나 여러 몇 개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자동 육아 휴직 개시제, 예, 출산 육아 이후에 자동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 수준을 높이는 걸 검토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그리고 산업 특성에 맞춰진 모델을 발굴해서 이거 역시도 적극적으로 좀 확산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뭐 정부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